이제 먼저 반대쪽 라인의 가르마선 다 한쪽으로 넘겨서 사이드 가르마의 반대쪽 느낌의 커트 라인에 맞추셔서 모두 다 커팅해 주세요. 레이어드 좀 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길이감이 크게 잘리진 않으세요. 그 대신 양쪽으로 밸런스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형태감을 보시면서 저는 라인감을 다 만들 건데요. 라인의 느낌 먼저 자르기 전에 형태에 먼저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먼저 선을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드라이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렇게 가이드 보면서 조금 더 고운 느낌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엘리베이션 하면서 좀 만지겠습니다. 자, 길이감도 한 번씩 잘라볼게요. 저희 샵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바로. 네. 조금 샵이 골목이 있잖아요, 저희 샵에. 위치를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아, 그러셨나요? 저는 라인을 약간 V 느낌자 느낌, 약간 V 라인이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뒷머리 지금 있는 길이감을 이제 좀 뺄게요. 빼기 전에 형태, 이 지금 약간 뭉퉁한 느낌, 이 라인을 제가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트리밍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 동영상 찍기 시작하시는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찍은 지? 네, 시작하신 지. 원래는 예전부터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충 했거든요. 한 번 올리고 한 2, 3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작했고요. 지금 한 지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올해. 예, 그러면 몇 달 됐죠? 지금 9월이니까 대충 4개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면서 정말 저한테 제일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생각이 예를 들면 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더 조금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조금 더 선을 예쁘게 잘라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말 좀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누구한테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자신한테 제일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좀 뭘 만약에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틀리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전 그래서 좀 좋아요. 근데 유튜브 한번 왜요? 아니 그 전에 영상들 많이 없었어가지고 오랜만에 하셨나 아니면 그 전부터 하셨나? 저 영상 300개 넘는데? 거의 다 챙겨보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400개를 다 보셨어요? 400개 다 하는 아 300개? 네. 이상한 것도 되게 많죠. 최근 들어서 좀 나름
뭐 종종 신경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올린 것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요즘에는 조금 신경 쓰려고 노력해요. 라인이 조금 뭉툭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트리밍 할게요. 중간중간에 너무 무거운 부위는 저는 질감으로 조금 빼겠습니다. 이제 반대쪽 느낌 잘라보겠습니다. 틴라인 먼저 조금 더 연결해 볼게요. 앞에가 정교하게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조금 튀어나온 게 있네요. 이럴 수도 있었나 봐. 근데 확실히 커트할 때 좀 시간이 걸려도 트리밍 작업을 조금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주잖아요. 커트선 진짜 예뻐요. 벌써 느낌이 조금 틀려졌죠? 화면으로.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 누구랑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형태의 라인을 이렇게 스퀘어성으로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느낌에서 제가 몸이 조금 돌면서 형태의 그 느낌을 크게 자르지 않으면서 좀 삐져나온 부위를 자른다 느낌으로 커트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성의 디렉션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요. 아, 이 느낌 내가 어디까지 길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거기. 이쪽이요. 에어컨이 이건 산 거거든요? 네. 아, 괜히 이거 샀어요. 너무 아쉬워. 동일한 느낌으로 옆머리도 트리밍 해주세요. 좀 빨리빨리 돌려. 이제 옆라인 생각하시면서 반대쪽 느낌 약간 이렇게 라운드성으로 갔잖아요. 이 느낌 생각하시면서 밑라인 자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거의 한 50%는 편집이에요. 네, 배워주세요. 왜냐면 찍고 나서요. 네. 아, 이거 조금 괜히. 괜히 너무 가볍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도 하세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게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화면한테 먼저 있는 분들이 계시라. 네, 그런 거 맞죠. 좀 딱딱하게는 오히려 더 친구적인 느낌이죠. 이 느낌 형태 선 생각하시면서 라인을 잘라보겠습니다. 이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느낌을 저는 좀 윗라인으로 디렉션해서 너무 길어지는 부위만 커트 가볍게 하고요. 이제 드라이 한 다음에 질감 처리, 너무 무겁다 생각되는 부위만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거울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네. 일단은 조금만 더 가벼운 느낌으로 해볼게요. 혹시 가벼운 느낌이 좋아요? 무거운 느낌이 좋아요? 조금 적당. 무거운 것도 괜찮아요. 무거운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많이 낮출게요. 네. 선생님은 좀 이런 무거운 단발 느낌이 좋다고 그러셔서 저는 마지막으로 트리밍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트리밍 진짜 많이 하네요. 한 번 더 하고 민라인 조금 더 깔끔하게 라인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니뭐니 해도 커트는 선이죠. 됐습니다. 이쪽은 잡고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붙었습니다. 무게감 괜찮으세요? 오늘 스타일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쉐입의 느낌은 뒷머리 돌아볼게요. 지금 약간 V 섹션으로 약간 이렇게 라운드성, V 라인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좀 잡았고요. 네이프 라인에서는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 이렇게 라운드성으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 미들 라인에서는 형태 45도 느낌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았고요. 그리고 사이드 짧아지는 쪽은 몸이 따라가면서 형태를 그대로 동일한 느낌으로 라인 가이드 라인 맞춰서 형태 층을 내면서 형태감을 만들었고요. 이쪽 사이드 느낌 같은 경우에는 백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약간 스퀘어성으로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당긴 다음에 이 가이드 라인으로 해서 앞쪽을 조금 더 길게 줘보았습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오늘 눈 너무 가렸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오늘 형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느낌은 괜찮으세요? 응? 네,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오늘 선생님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땡! 예, 땡! 예.
끄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스 조금만 바를게요. 뭐 이런 스타일에서는 이제 귀 뒤로 좀 넘기셔도 되고 선생님 이제 편한 쪽으로 네. 스타일 하시면 되겠죠? 뭐 저는 그냥 뺄게요. 넣으신 거나 빼신 거나 뭐 느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인사. 예, 저도 인사.